유자 씨. 결국 또 밤새구나. 이거 먹고 눈 좀 붙여야죠. 이따 연습 있잖아요. 잘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나 좀 내버려 둬. 제발 날 좀 그냥 놔두란 말이야. 내 이놈의 자식 그냥 어디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잠깐만요. 급 중에서 영철은 8순이 넘은 노인인데. 사실 어제 집에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생각하느라 좀 헷갈렸습니다. 참.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예, 잘 해결됐는데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기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야. 네, 네. 그 소문 사실인가 봐. 뭐요? 그 지필이 연애한다는 거. 네? 원준이 연습할 때 딴 생각한 거 다른 데 갖다 써봐라. 연습 혼자 합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까? 했을걸. 오늘 봐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가버리잖아. 야, 어? 좀 전에도 봐봐. 휘파람 부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진 것 같고. 그래. 요즘 전화도 자주 해. 맞다. 연애하는 거 맞아. 맞은 거 맞아. 맞다. 연애하는 거 맞아. 연애하는 거 맞아. 근데 누구랑 연애할까? 글쎄. 그게 뭐가 궁금해? 어? 진짜 문제야 문제. 남의 사생활 우리가 왜 궁금해하냐고. 야, 채미자. 네가 제일 궁금했어. 선배가 제일 궁금했어. 그래. 기가 막혀. 내가 언제? 아, 네가 제일 궁금해 항상. 내가 제일 궁금했는데. 야, 재훈이 야, 난. 왜? No! 어? 야, 난 후배들 중에 좀 외계인 아니고 정상인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뭘요? 현우 씨 연애하는 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대요? 티나니까. 화도 안 내지. 전화도 자주 하지. 일단 계속 웃고 있잖아요. 이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아, 내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또 웃잖아요. 아, 네. 아, 근데 여기서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좋네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멈추면 어떡하지? 여긴가? 아유, 그거 물 너무 많이 주지 말라니까. 야, 그 여쪽으로 넘겨놔. 이거 왜 지금 날라? 사도 너무 나지. 아, 잔말 말고 날라. 아, 나는 허리도 아픈데. 어이구, 이건 그냥 나이도 어린 게 그냥 건방지게. 나 봐봐, 나. 그냥 이딴 거 들었다면 그냥 척척 날라. 에우가. 괜찮겠어? 저, 나 다니는 병원에 한번 가볼라오? 거기 물리치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진짜 귀신이랍디다. 그 애한테 한번 치료받으면은 씻은 듯이 낫는데요. 그리고 사선어른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분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박법학사. 박법학사. 야, 이거 발음이 안 된다, 이거. 발음이 안 되냐고요? 송우가. 다시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박법학박사. 다시요! 모레 오는 거야? 알았어. 보고 싶어. 야, 딸기 사왔다. 문 좀 닫고 다녀! 야,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야, 왜? 어? 김정민, 내가 기필코 꼬시고 만다.
김정우? 갑자기 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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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오늘 이거 맞는 거야? 어? 아, 저기 지갑 두고 갔네, 지갑. 지갑 찾으셨어요? 어, 여기, 야, 여기 있다. 아, 거기 있어. 야, 동균아. 네. 근데 너 요 앞에 새로 생긴 고깃집 가봤냐? 아니요. 안 가봤어? 네. 야, 그럼 오늘 우리 거기 가자. 어? 아, 거기 월요일은 쉰대요. 쉰대? 예. 네. 전화 한번 해볼까? 에, 그냥 가죠. 야, 야. 쉬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전화 한번 해봐. 괜히 그냥 갔다 헛당치면 아주 그냥 그거 기분 나쁘거든. 그냥 가요. 야, 전화 한번 해봐. 그냥 가지. 야, 전화. 아, 전화 사던가 가시던가. 저 이해하거든요. 아, 예. 예. 야, 미자야, 빨리, 빨리 가자. 나와, 나와, 나와. 나 아닌데. 야, 뭐가 아니야. 어? 지금 일하셔야 된다잖아. 아니, 야, 야, 선배님께 야, 야, 빨리, 야. 저기, 저요. 많이 기다렸어요? 영진 선배 진짜 눈치 없죠?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답답해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자 씨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다른 데선 참아야 하고 그럼 답답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아늑한 것 같기도 하네요. 왜 웃어요? 왜 드라마 보면 몰래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버리지 왜 몰래 데이트 하지? 그랬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가요? 내가 잉그리드 버그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비비안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하지? 어? 톰 크루즈도 좋고요. 게리 올드만도 좋고 잠깐만 서양 배우 중에 누가 눈이 쪽지졌지? 김영옥 씨? 네. 아유 평소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화분이 글쎄 엎드리세요. 아래쪽이요? 그, 아니, 뭔 설명을 듣고 치료를 하든지 해야지. 치료 중에 말씀하시면 담들어요. 아유, 살살, 아유, 살살, 살살. 아유, 아유, 됐어. 그만. 아유, 아유, 그만해. 아니, 무슨 놈의 치료사가 이렇게 뻣뻣해? 아, 병원이 여기밖에 없나? 아유, 아, 맞고 말해. 뭔 세상에. 몇 번에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아, 그이? 아, 그이가 좀 그렇다더라고. 좀 무뚝뚝하고. 아, 어른이 뭐라고 말하는데. 말 대꾸도 없고. 응? 아니, 뭐가 어떻다고 설명을 듣고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건 그냥 함부로 막 꾹꾹 눌러대는데 말이야.